남자분들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다들 그런 경험이 뭐 한 번쯤은. 저는 딱 한 번 유사한 행위가 있긴 있었어요. 예, 너무 피곤해가지고 전날 물을 많이 먹고 잤는데 꿈에서 화장실이에요. 예. 실을 보고 있는데 순간 자면서 아, 나 지금 자고 있지? 하면서 눈을 딱 떴어요. 그래서 살짝 질이었어, 살짝. 지린 건 봐주시죠, 지린 건. 예? 지린 건 봐주시죠. 저 봐주겠죠. 예, 예. 예, 다행이다. 자, 네 칸 선택해주세요. 네 칸이요? 예. 나는 사다가 이불에 쉬를 한 적이 있다. 자, 성인이 된 후입니다. 자, 30에서 150. 네. 예. 그러니까 적어도 150명 정도는. 그렇죠. 예. 아니, 근데 여자분들은 많이 그렇게 자다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고, 남자분들인데, 그 수도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. 예. 네. 300의 마음, 보여주세요. 자, 누른 분도 계시고, 안 누른 분도 계시기 때문에. 자, 술 드시는 분들은 아마도 한 번씩은 있을 테고. 어? 네. 어? 어? 설마? 어? 아, 그쪽인가요? 어? 진짜? 아! 아! 우와! 우와! 아, 정답은 84명. 아~ 자, 84명. 이래서, 예. 번호표에 4번이 들어있는 분은 다 인삼 세트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. 아, 자, 예, 184번. 오, 우리 254번. 예, 254번. 세분들께 예. 예. 자, 계속해서 다음 문제입니다.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우시는 걸 본 적이 있다. 한켠에서 부모님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걸 본 적이 있다. 직업을 갖고 싶은데 계속해서 여의치 않았을 때 걱정이 되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고요. 예, 빨리 좋은 짝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지 못했을 때 걱정해서 울 수도 있고요. 300일의 마음 눌러주세요. 아마도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우는 건 당연하죠. 예, 분명히 우셨을 거예요. 하지만 그 우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는 건 또 어떻게 보면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. 김창렬 씨는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?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좀 많이 봤어요. 그러니까 제가 사고 친 것도 많고 그리고 속 썩여드렸던 게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봤었는데 그때마다 잘한다 잘한다 그랬는데 또 그게 또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잘하려고 막 이렇게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또 안 계시니까 그것 때문에 더 슬퍼서 저 혼자 울고 그랬죠. 그렇죠. 네. 김정서 씨 혹시 칠남 미녀 중에 제가 여섯째예요. 예. 오, 칠남 미녀 중에 예. 여섯째. 예. 형제가 아홉이에요. 그래서 누구 때문에 오는지 몰라요. 아홉이 좋은데요. 글쎄, 원체 많다 보니까 자식이. 예. 아하. 아, 그러하네요, 진짜. 야, 분명히 울긴 우는데, 형 때문에 우는지, 누나 때문에 우는지, 동생 때문에 우는지, 나 때문에 우는지. 창렬 씨도 사실은 부모님이 이제 그런 면보다는 합의금이 많아가지고. 많았지. 예. 너무 많거든요. 자, 김현철 씨는 김현철 씨 때문에 우는 모습 본 적 있죠? 저는 저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많이 우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예. 아버지 때문에 많이 우시는 것 같아요. 저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예. 우시는 적은 없어요. 어, 그렇죠. 예. 우는 모습 예. 봤는데 예. 봤어요. 저 때문인 예. 것 같진 않고 예. 아빠 때문에. 예. 하면서 뭐 이렇게 다방 얘기하고 뭐 이러는 걸 봐서는 아버지 때문이 맞습니다. 예. 예. 아, 전 예. 있었죠.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셨는데 예. 제가 학교에서 뭐 말썽을 피워가지고 어머님이 학교로 오실 때 그때 이제
아빠가 선생님인데 뭐 저렇게 말썽을 부리면 되냐 하면서 막 그 코덱에 제가 꾸중을 듣고 그러면 엄마가 한쪽 구석에 가서 계속 뭐 이렇게 좀 우셨던 뭐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. 예. 그러면 이제 학생이 지니고 다니면 안 되는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. 예. 예를 들면요? 예? 예를 들면요? 유명한 사진작가의 화보 같은 것이요. 화보지. 예. 그걸 제가 이제 유포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. 183번. 예. 언제 그 기억이 나요? 아,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조금 있거든요. 아. 친정 아버지가 전국 방방벅벅 진짜 안 데려오고 다닌 데가 없어요. 예. 시집을 못 갈까봐. 아, 많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아토피 피부 때문에 예, 좀 심했거든요. 지금도 예. 이렇게 조금 있는데 전혀 지금은 뭐 모르겠는데요. 네, 예. 그래가지고 아들 같으면은 차라리 괜찮은데 딸이라 또 보이는 데고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. 아이고, 아 233번. 네,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함매거든요. 예.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. 아이고. 군함매 중에 딸이 저 하나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시집 보낼 때 아버지도 없이 혼자 엄마가 키우셔서 이거 아주 안 좋은 소리 안 듣게 하시려고 참 애 많이 쓰셨는데 저녁마다 이제 저 시집 보낼 무렵에는 혼자 많이 우셨어요. 이제 제가 시집 오고 나서 동네 분들한테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땐 혼자서 그렇게 그 언덕에 혼자 올라앉으셔서 이렇게 많이 우시더라고. 알겠습니다. 지금 엄마가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려고. 그렇죠. 어머니. 어머니란 단어를 말만 하더라도 괜히 이렇게 가슴이 짠하고 눈물이 나잖아요. 자, 우리 김창현 씨 그럼 약간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부모님이 가장 기뻐했을 때는 언제예요? 어머니 아버지 몰래 제가 처음으로 큰돈 목돈을 받아가지고 목돈을 받아서 집을 딱 계약을 해서 집을 계약을 했어요? 그냥 이렇게 모시고 갔어요. 그 집을? 네, 그 집으로. 근데 너무 그때 기뻐하시더라고요. 최고네요. 평생 집 없이 사시던 분이셨거든요. 근데 왜 그걸 명의를 본인 명의로 하셨어요? 아니 아니에요. 아버지 도장이랑 그런 거 몰래 가져가서 아버지 거. 아 진짜로? 네. 아 정말 효자예요. 예. 우리 딸도 나중에 이걸 좀 녹화한 테이블 잘 보관해서 성인이 됐을 때 보여줘가지고 집을 사줬을 때가 그렇게 기쁘단다. 알았지? 네. 세 칸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 상금 100만 원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. 세 칸이에요? 예. 너 네 칸인 줄 알았는데 어떡하지? 예. 계속 네 칸 찍으면 500만 원 다 타가게 해요. 예. 50만 원도 다 타가게 해요. 자. 이제 100만 원의 상금이 걸렸기 때문에 세 칸. 다음에는 300만 원의 상금이 걸려있기 때문에 두 칸. 그리고 500만 원 상금이 걸려있는 한 칸. 자. 나 때문에